250명의 대한민국의 미래였던 아이들이 오늘 수능시험을 못 보고 있습니다. 하지만 저기 위에서 하늘의 그 자리에서 아이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고 친구들에게 저기 오늘 대법원 앞에 있지요. 자유, 평등, 정의인가요? 대한민국의 자유, 평등,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친구들에게 힘을 주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. 오늘 공판 선고 여러분 만족하시나요? 만족하십니까? 재욱이 엄마는 재욱이 엄마는 어떤 선고든 어떤 공판이든 인정할 수 없습니다. 제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. 해경재판 남아있는 거 아시죠? 대한민국 대법원입니다. 여러분, 여러분들이 믿고 있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정의, 자유, 평등, 이것이 아직 저희는 필요하다고 보고 그것을 위해 우리는 오늘도 계속 싸워가야 한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. 저 하늘에서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. 우리의 미래가 지켜보고 있습니다. 여러분들의 마음에 한이 될 수 있지 않게 모든 국민들에게 가슴에 한이 될 수 있지 않게 남아있는 나머지 재판, 해경재판 눈 똑바로 뜨시고 카메라 눈 똑바로 밝혀서 대한민국의 자유, 평등, 정의가 살아날 수 있도록 계속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보는 날 시험 보지 못해서 저 하늘나라로 가서 그 아이들의 꿈을 빼앗았기 때문에 너무나 아프고요. 또한 그 아이들을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저지른 선장에게 당연히 아이들을 지켰어야 될 그 선장이 먼저 빠져나오면서까지 아이들을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그 아이들이 살아 돌아오지 못한 그 죄를 묻는 날, 이 사회의 정의는 죽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. 오죽하면 이 사회의 젊은 아이들이 헬 조선을 외치겠습니까? 여전히 이 사회는 정의가 죽었고 여전히 이 사회는 도덕이 침몰한 그런 사회, 신뢰할 수 없고 살기 싫은 사회라는 것을 오늘 공판에서 분명하게 보여줬습니다.